안녕하십니까.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 맡게 된 가스공사 하종현입니다. 천연가스 시장을 저희가 논의할 때 이제 가스 기체니까 이거를 기체 형태로 저희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압 이제 고온의 액화 형태로 저희가 운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시장을 조금 볼까 고민하다가 최근 가장 좀 이슈가 될수 있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 시장, 즉 LNG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국내, 국외,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가 있을 텐데 오늘은 글로벌 이제 포럼의 주제에 맞게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LNG 거래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수출국, 수입국이 어떤 지금 국가들이 하고 있고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 이제 1년 정도 제가 기간을 가지고 가격을 한번 볼 건데 가격은 어떤 지금 추세를 따르고 있고 최근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어떤 좀큰 변화들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좀 오늘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그리고 유럽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가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를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저한테 줬는데, 주셨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한번 최대한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제 주요 LNG 거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조금 뭐 복잡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의 굵기가 거래량에 비례한다 보시면 되겠고 좌측, 우측, 좌측은 이제 수출국, 우측은 이제 수입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동에 있는 카타르,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미국 이렇게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입은 사실 저희 동북아시아와 인도,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만, 이제 이런 국가들이 전체 한73%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한 3억 8천만 톤. 그러니까 이게 LNG니까 우리 저희가 단위를 뭐 부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무게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열량 단위로도 할수 있는데 이제 뭐 지금 무게 단위로 봤을 때 3억 8천만 톤의 LNG가 거래되었고, 그 중에 호주가 가장 많은 8천만 톤을 이제 수출해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국가가 되겠고, 이제 수입은 작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여태까지 일본이 사실 많은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였는데, 중국이 작년 21년 기준으로는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22년 상반기는 어떤지 한번 보니까, 22년은 이제 저기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이따가 보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유럽의 수요를 이제 미국이 대부분 다 이제 대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는 가장 많은 수출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 뭐 제가 최근 추세를 말씀드렸는데 2010년 이후에 어떤 추세를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LNG 시장 거래량은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실 어떤 신규 LNG 프로젝트나 생산이 많이 좀 더딘,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좀큰 어떤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2015년 이후에는 호주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LNG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LNG 생산량이 이제 확대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2017년 이후로 많이 늘면서 이제 상당한 이제 국제 LNG 시장의 공급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5년 이후로 21년까지 한 연평균 7.2% 이상의 이제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이제 파란 색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항상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제일 우측에서 두 번째 바를 보시면 노란 색깔이 이제 유럽에 해당되는 양인데, 이게 22년에는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LNG 수요가 갑자기 좀 급증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는 현상이고, 이제 공급 쪽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꾸준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건 이제 호주의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물량이 꾸준히 이제 좀 부진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위에 있는 중동 물량도 꾸준히 늘고 있고, 근데 주목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그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셰일가스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그래프는 이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에 이제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및 LNG 가격을 나타낸 거고, 이제 제일 밑에 이제 파란 색깔로 깔려 있는 요게 이제 미국의 헨리 허브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로 수출되기 전 미국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 통상적으로 가장 좀 작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주황 색깔은 이제 JKM이라고 해서 동북아시아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은 이제 TTF라고 해서 유럽의 이제 허브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TTF라는 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해당되고, 그래서 요 가격의 트렌드를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눈에 띄는 몇 번 이게 점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쯤이랑 그다음에 22년 7월, 8월쯤에 이제 크게 한 번씩 피크를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2년 2월에는 저희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갔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거와 좀 커플링돼서 JKM,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인도되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 올해 이제 여름쯤에는 유럽에 이상 기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폭염, 뭐 가뭄 이런 이상 기후로 기존에 유지됐던 발전소들의 가동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원의 그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러시아가 또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뒤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가스 중단을 이제 많은 가스 회사들이 하면서 이게 거의 역대 사상 최고치 뭐 100불, 이 단위가 이제 열량 단위인데 MMBTU당 한 100불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재고 확보가 좀 많이 된 상태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년치 그래프인데, 사실 뭐 최근 5년치로 봤을 때 이 가격대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현재 가격 11월 기준으로 TTF가 34불, JKM이 한 27불 정도 되는데, MMBTU당 최근 뭐 한 3년 전만 해도 이것보다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1년치만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 가격도 아직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그래도 유럽이 조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조금 안정화를 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있다라고 가격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럽에서 가스가 필요하고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가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다 보니 이게 유럽에서는 상당한 큰 이제 에너지 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제가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들이 몇 개 정도
큰 파이프라인이 몇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를 좀 왼쪽 그림으로 볼수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뉴스로 보셨겠지만, 노드 스트림이라고 러시아에서 유럽, 그 독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이 상당히 좀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드 스트림 1, 2가 있는데, 1은 계속 기존에 운영되었던 거고, 이제 2는 새롭게 이제 건설 중이었습니다. 근데 1도 지금 중단한 상태고, 2는 최근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이제 올해 9월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좀 빨간 점을 찍혀 있는 건데, 저 이제 발틱해 근처에서 이제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 했다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가스관이 지금 누출 사고를 겪으면서, 사실은 유럽에서는 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완공돼서 좀 수요를 이제 충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기대가 좌절로 바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유럽에선 있었고, 뒤에 이제 어떤 대응했는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유럽은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니, 여기 이제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색깔이 진해질수록 이제 의존도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스에, 아니 러시아 가스로의 의존도가 높은 건데, 동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이제 많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북 마케도니아나 뭐 보스니아 같은 국가는 거의 뭐 100%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도 40% 이상을 보이는 상당히 높은 이제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러시아의 공급이 작년 동기 대비 한40% 감소한 상황이라, 이제 이런 걸좀 미리 이제 대비했던 나라들, 여기 영국은 보시면 거의 뭐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영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한 나라고, 왜냐면 북해 쪽에서 지금 생산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공급이 가능하고, 북유럽,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이제 아니면 중동 쪽으로부터도 지금 의존도를 좀 낮추는 쪽에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아프리카, 알제리 쪽으로 좀 예전부터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춘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루마니아, 조지아, 아일랜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크림반도 분쟁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예 EU로부터 구매하는 쪽으로 이게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조금 오른쪽 그래프 밑에 쪽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래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현재 시점에서 좀 낮아서 좀 대응이 수월했던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대체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가스는 써야 되고, 러시아 가스를 쓸수 없으니, 그러면 어디서 구해오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 받아오던 러시아의 가스를 이제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형태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여기는 보통 LNG는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면 한 20년 이상, 뭐 길게 30년까지 뭐 장기 계약을 해놓고 이제 매년 받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컨트랙트 LNG라고 해서 이제 계약 물량들이 상당히 이제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컨트랙트 되지 않는 언컨트랙트, 그러니까 미계약 물량, 보통은 이제 그냥 현물들이 이제 거래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상당히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최대한 현물을 빨리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EU에서는 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좀 재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제 위기가 있었고, 그런 이제 의무를 좀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는 80% 이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좀 재고를 이제 좀 일찍이 8월에 의무를 거의 조기 달성했고,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거의 95% 이상. 그러니까 뭐 지하 저장 설비의 한 95%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NG를 지금 원래 러시아부터 받아야 될 물량의 한 3,700만 톤을 LNG로 받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LNG를 확보해 나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쭉 해보면, 일단 단기, 뭐 중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마 중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스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결국에 안정화가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수급 안정을 조금 먼저 하는 쪽으로 할 거라 계속 천연가스 수요, 그러니까 뭐 LNG든 PNG든 뭐 수요를 계속 확보할 것이고, 이게 지금 동절기, 보통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동고하저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 수요가 많아지고 여름에는 줄어드는 그런 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금 동절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아까 재고량을 많이 확보했지만 여전히 유럽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몇년 동안 가스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쟁 동안에는 재고량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고, 따라서 수요는 유럽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장단기로는. 그렇지만 단기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아시아 이제 신흥 이제 개발도상국들 중심으로 가스 수요는 좀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천연가스 수요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국가의 경우는 꾸준한 수요가 좀 있겠지만, 조금 급변하게, 그러니까 뭐 브릿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석연료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는 어쩌면 천연가스 수요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예상하는 이 수치보다는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수요의 천연가스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아까 조금 여기 슬라이드에 좀 빠져 있는 내용 중에 좀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 아까 LNG를 저희가 LNG 물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LNG를 이제 지상에 있는 터미널로 들어와서 저희가 가스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바다에다가 배에다가 띄워서 LNG를 이제 가스로 바꾸는 이제 FSRU라는 최근 선박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기화, 그러니까 액화되어 있는 LNG를,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배에서 기화해서 바로 이제 그 내륙에 있는 주요 이제 수요처한테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유럽에서는 당장에 지금 급한데 LNG 터미널을 짓고 이럴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의 FSRU나 또는 그 외에 선박에서의 우리 가스 기화 가능한 이런 형태의 수요가 좀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담진 않았는데, 그래서 유럽에 대응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도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